이참에 대통령님을 홍보대사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무슨 못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저희가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대사 명함을 퍼왔습니다. 명함 전달실 우리 예쁜 김연아 씨께서. 예. 이제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업이 좀 작죠? 뭐, 중도로 갈 거 아닌데, 저도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 2018장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카 하나 찍겠습니다. 저도 좀 홍보 좀 하려고요. 저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우리가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다 이 부분을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김연아 선수의 모습 좀 예전과는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들 이게 딱 보면 아는 너무 비교되는 사진이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놓는 요거 때문에 약간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너무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너무 다르네요. 네, 오른쪽에는 네. 거의 웃음기가 없고 왼쪽에는 계속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편안한 분위기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 정권과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돼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걸 놓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인 뭐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적절치도 않고. 다만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희가 매번 전해드리는데 커피도 혼자 타고 옷도 혼자 벗고 대통령이 뭐 심지어 테이블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런 표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네. 김연아 선수를 뭐 여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의 만남,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깨 동무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과거에 뭐 이상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국민 여동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김연아 선수를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닙니다만 이상형을 꼽을 겁니다. 아이유와 김연아를 이상형으로 꼽은 적이 있다. 지금도 그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나이 사랑은 영원한 것 아니겠느냐? 둘 중에 한 명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 이렇게 지난 4월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이제 사진도 찍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사진 찍는 게 아주 매우 좀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셀카를 워낙 많이 찍어갖고요. 이제는 아마 셀카 나오는 얼짱 각도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좋죠 뭐 대통령이 뭐 사진 많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장면, 저 유승민 저 IOC 선수 위원이죠. 예, 예, 그 IOC 위원님과 저 사진을 찍는 건데 어차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소통이라든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에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셀카라는 것이 이제 온 국민의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거고 앞으로도 아마 집권 내내 저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경호실장은 힘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이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북한의 참가를 공식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온 감자와 우리 강원도 감자가 만나는 우리 한민족 대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IOC도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 2018장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카 하나 찍겠습니다. 저도 좀 홍보 좀 하려고요. 저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우리가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다 이 부분을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김연아 선수의 모습 좀 예전과는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들 이게 딱 보면 아는 너무 비교되는 사진이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놓는 요거 때문에 약간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너무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너무 다르네요. 네, 오른쪽에는 네. 거의 웃음기가 없고 왼쪽에는 계속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편안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 정권과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돼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걸 놓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인 뭐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적절치도 않고. 다만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희가 매번 전해드리는데 커피도 혼자 타고 옷도 혼자 벗고 대통령이 뭐 심지어 테이블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지금도 그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나이 사랑은 영원한 것 아니겠느냐? 그럼 둘 중에 한 명 선택해라. 우리 김연아 선수 이렇게 지난 4월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이제 사진도 찍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사진 찍는 게 아주 매우 좀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셀카를 워낙 많이 찍어갔고요. 이제는 아마 셀카 나오는 얼짱 각도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좋죠 뭐 대통령이 뭐 사진 많이 지금 보시는 장면, 저 유승민 저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런 표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네. 김연아 선수를 뭐 여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의 만남.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깨 동무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과거에 뭐 이상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국민 여동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김연아 선수를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닙니다만 이상형을 꼽을 겁니다. 아이유와 김연아를 이상형으로 꼽은 적이 이참에 대통령님을 홍보대사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대통령님께서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무슨 못하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아, 저희가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대사 명함을 퍼왔습니다. 명함 전달실 우리 예쁜 김연아씨께서. 예.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함이 좀 작죠? 뭐, 중도로 별거 아닌데.